지금 우리가 이제 그 M 스튜디오, E 스튜디오 이걸 가지고 시장을 셀프 스튜디오와 그다음에 렉처 레코딩 두 가지를 하잖아요. 셀프 스튜디오는 자기가 녹화하는 거잖아요. 셀프 스튜디오는 혼자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스튜디오 이렇게 그냥 강의실에서 할 때는 세미나실 원서 이렇게 할 때는 여기서 마우스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알아서 변하게 돼 있어요. 물론 이걸로도 되고. 그럼 여기 가서 우리가 이렇게 스튜디오를 꾸며도 되지만 지금 이거는 스튜디오 꾸민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내가 그냥 이런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강의를 해서 이제 학생들 쳐다보거나 여기 있는 사람 할 때는 얼굴이 크게 나오다가 다시 일로 이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셀프 스튜디오고 이렇게 교실에서 선생님이 이걸 써서 강의해주면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해주면 되죠. 학생들이 볼 때는 이렇게 해서 보게 해도 되고 또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코너에 넣어서 녹화를 해도 되고 또 선생님이 이쪽에 와서 이렇게 크게 해서 할 때는 애들 볼때 이렇게 해주면 이런 걸 약간 작동을 해도 되고 자동을 해도 되고 해서 렉처 리코딩이 된다. 단지 자기 노트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 반전 교실이나 플립 러닝 영어로는 그렇지만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뭐 반전 러닝의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선생님이 하라는 거잖아요. 모든 선생님이 우리 M 스튜디오 사기는 곤란하잖아요. 물론 있으면 쉽게 쓸수 있지만 반전 러닝 가장 좋은 솔루션은 제가 볼 때는 이 솔루션이에요. 이걸 반전 러닝 솔루션은 이 스튜디오로 가는 게 맞고 무크 스튜디오나 좀 프로페셔널한 거는 M 스튜디오나 더 예산이 있으면 I 스튜디오 가는 걸로 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이제 그 솔루션을 가는데 이때 그이 셀프 스튜디오라는 것은 그동안에 스튜디오를 그 패키지로 파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은 다 짓는 거잖아요. 어디 가서 컨스트럭션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의 컨셉은 방송국 채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미니 스튜디오, 마이크로 스테이션이라는 거는 마이크로 방송국을 박스를 두개 보내는데 그걸 오픈하면 DIY로 크로마키, 스탠드, 콘솔, 모니터, 컴퓨터가 다 설치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1시간 이내에 본인이 사람 안 보내고 그러면 거기 인스트럭션대로 런 이거 해라, 저 마이크 이렇게 설치해라 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 녹화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그 자리에서 방송되는 것까지 하면 방송국이 되잖아요. 우리는 유튜브나 유스트림에 방송하는 것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혼자서. 그럼 딱 가서 이슬 키면 이렇게 나오듯이 엠슬 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 스튜디오 스테이션을 패키지로 컴퓨터하고 이걸 가져가서 켜서 자기가 혼자 앉아 다 이렇게까지 해주면 방송국이 된 거니까. 그걸 하게 이제 만들어내겠다. 또, M 스튜디오도 이렇게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철학이에요. I 스튜디오도 앞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어제 차이나하고도 그랬네요. 이거 마케팅하러 사람 보내는 거 니네 비행기 타고 어렵다. 그러니까 각 대리점 보고 한두 세트씩 가지고 DIY로 진짜 보내보라 그래요. 이틀 동안 자기가 해서 설치해서 그가 되면 그걸 임대로 하든 판매로 하든 알아서 고객이 하게끔 하자. 그래야 100개, 1000개를 팔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지금 전략을 어쨌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녹화를 했을 때에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